안녕하세요. 20세기 전자소년입니다. 오늘은 M1 맥북 에어를 언박싱해보고 M1 맥북 에어의 윈도우 10 ARM 인사이더 프리뷰 버전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북 에어를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사랑하는 애플은 종이 박스 이렇게 당겨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미니와 동일하게 이렇게 열리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맥북 에어와 동일합니다. 폼팩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박스도 다를 건 없겠죠. 자, 이제 한번 비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에 언박싱 하는 거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맥북 에어입니다. 예. 내 자태를 드러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스티커 한장일까요? 2장이네요. 맥미니는 스티커가 한장이었는데 얘는 2장이에요. 종이를 보면 여기 트랙패드 포스터치라고 되어있고 터치 아이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설명서인데 설명서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USB-C 타입에 30W 파워 어댑터입니다. 30W 충전기 이렇게 C타입으로 제공됩니다. 역시 국내 정품이라서 벽헤드는 220V 원이네요. 저는 맥미니와 마찬가지로 맥북 에어도 깡통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비닐을 네. 스페이스 그레이예요. 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 자, 예쁩니다. 자, 언박싱을 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자마자 켜지네요. M1 맥북 에어는 기존의 인텔 맥북 에어와 폼팩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하나 키보드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기존에 FN키만 있던 게 FN키에 더해 지구원 모양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10 on ARM Insider 프리뷰 버전을 맥북 에어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윈도우 10 ARM 인사이더 프리뷰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패럴렐스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도 필요합니다. 모든 URL은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윈도우 10 클라이언트 인사이더 프리뷰 빌드 20231 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패럴렐스 M1 맥 테크니컬 프리뷰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스텝 3 인스톨 인 액티베이트 여기에 보시면 이 다운로드 누르셔서 빌드 50385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여기 액티베이션 키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 두셨다가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패럴렐스를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눌러서 설치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패럴렐스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셔서 권한들을 다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M1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설치 도우미가 이제 안내를 해주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생성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윈도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놓으신 패럴리스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고, 자, 이제 패럴리스 홈페이지에서 복사했던 액티베이션 키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상 윈도우가 설치가 되고, 가상 윈도우가 바로 M1 맥에서 구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가 부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바로 윈도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유의해야 될 점이, 이 윈도우 버전은 일반적인 인텔이나 뭐 AMD의 X64 버전의 윈도우가 아니라 ARM 버전입니다. 시행되는 앱들이 제한적입니다. 이전에 인텔 맥처럼 쓸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사용성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M1 맥북 에어를 언박싱 해보고 M1 맥의 윈도우 ARM 버전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